안녕하세요. 연목그룹입니다. 지금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핫한 차량을 찾는다면 바로 그랜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 초에 사전 계약이 드디어 진행이 되는데요. 더뉴 그랜저의 정식 출시 일정은 11월 중순경인 한 18일 정도 또는 19일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뉴 그랜저의 소식은 지금까지 총 6부로 알려드렸는데요. 역대급 그랜저라는 표현이 전혀 아쉽지 않을 만큼 높은 경쟁력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현대차의 플래그십 세단으로 전장의 크기가 현행보다 무려 60mm나 더 커지면서요. 4990mm가 되었는데 측면부의 라인은 정말 멋진 자태를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실내 디자인도 풀체인지 수준으로 변화가 되었죠. 디자인뿐만 아니라 감성적인 가죽 소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면서요. 기존 그랜저가 아닌 제네시스급 수준까지 감성 수준이 크게 높아진 점이 인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자식 변속기가 새롭게 적용되었죠. 또한 풀터치 방식의 공조기 컨트롤은 이 차량이 진정한 페이스리프트인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게 됩니다. 연목그룹은 이번에 더뉴 그랜저를요. 페이스리프트를 가장한 풀체인지라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 이렇게 보더라도 무방할 것 같다는 의견을 여러 번 알려드렸습니다. 준대형 시장의 기준과 그리고 판도를 바꾸게 될 것 같은데 출시 전에 경쟁 차량인 K7 프리미어가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번 7부 영상에서는 더뉴 그랜저의 영업 자료를 먼저 살펴보고요. 높아진 경쟁력과 함께 구매자분들에게 사전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전 정보를 제공해 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모든 대리점마다 동일한 자료가 배포가 되죠. 하지만 영업사원들의 스타일마다 영업방식은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요. 미리 참고하시고 궁금한 부분들을요. 미리 숙지하셨다가 영업사원을 만나게 되시면요. 영업사원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후회 없는 차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예로 신차를 구입하고 주변에서 예상했던 기대치보다 낮아서 후회하시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죠.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요. 공유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외부 디자인을 보기 전에 스펙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얼마나 더 커졌을까요? 전고를 제외한 전장 길이에 해당되죠. 그리고 차체 폭인 점포, 그리고 실내 공간을 가늠하는 기준인 휠베이스가 모두 커졌습니다. 특히 전장의 경우 60mm나 더 커졌는데요. 실내 공간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인 휠베이스는 40mm나 더 커졌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페이스리프트가 맞는지 의심하게 되는데 덕분에 역대급 그랜저로 탄생했습니다. 전면부에는 디자인 포인트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파라메트릭 주얼 패턴이 적용된 마름모 디자인의 라디에이터 그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새로운가 존재감이 느껴지는 히든 라이팅 DRL이죠. 이러한 히든 라이팅 DRL은 신형 소나타부터 선보이고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현대차와 기아차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 번째는 메쉬 타입 프론트 범퍼 그릴로 세련된 느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더뉴 그랜저의 디자인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요. 존재감이 느껴지는 미래의 지향적인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60mm나 더 길어진 전장은요. C필러의 디자인까지 완전히 변경이 되면서요. 초대형 세단처럼 인상적인 디자인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특히 2열의 실내 공간 거주성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달라진 측면부의 변화는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길어진 휠베이스로 안정적인 와이드 앤 스탠스를 자랑하고요. 두 번째는 C필러의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새로운 디자인의 휠이 제공됩니다. 측면부에는 고급감을 전달하는 방광 크롬이 기본 트림 이상에서 제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후면부의 경우 두 줄의 테일램프에서 양쪽을 길게 꺾어 놓은 듯한 일자형 테일램프가 새롭게 적용되었습니다. 후면부에도 세 가지 변화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슬릭한 디자인의 테일램프는요. 제동등, 방향등, 그리고 후진등 모두 LED로 제공됩니다. 아, 정말 놀라운 부분이죠. 두
두 번째는 기울어진 느낌의 트렁크 리드 디자인인데요. 이러한 디자인은 그랜저 시리즈 중에서 TG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후면부에도 반광 크롬이 사용이 되는데요. 역시 기본 트림 이상에서 제공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 번째는 놀라운 기능이 추가로 제공되는데요. 후방 출차 가이드 램프가 제공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제네시스 G90 그리고 현대차의 신기술을 담고 있는 넥소를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죠. 넥소에서 제공되었던 바로 후방 출차 가이드 램프가 이번 그랜저에 제공되다니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실내 디자인은 이미 여러 번 보셨을 것 같은데 눈으로 보시는 그대로, 눈으로 느껴지는 그대로 기존 그랜저를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페이스리프트를 가져간 풀체인지라고 여러 번 표현으로 알려드렸는데요. 어쩌면 바뀐 부분보다 안 바뀐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좀 더 빠를 만큼 모든 부분이 변경되었습니다. 실내에서 가장 큰 변화라면 전자식 버튼 변속기가 새롭게 제공되죠. 12.3인치의 계기판과 12.3인치의 내비게이션이 동시에 제공이 되면서요. 높은 시인성이 제공되는데 마치 일체형 스크린처럼 디자인이 변경되었습니다. 국내 환경에 꼭 필요한 공기청정 시스템은 총 4가지 단계로 상태가 표시가 되는데요. 보다 높은 고성능 필터가 제공되면서요. 공기 정화 능력이 한층 더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센터패시와 중앙 하단부에는 풀터치 방식으로 공조기 컨트롤러가 제공되면서요. 고급감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신기술도 대거로 적용이 되었는데요. 2세대 스마트 자세 제어가 제공되면서요. 요추 부분을 주기적으로 안마해주는 기능이 제공되었습니다. 장거리 운행 시 이런 부분은 도움이 되죠. 피로도를 낮추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신기술로 커넥티드카 기술이 제공됩니다. 새로운 GUI와 K7 프리미어에서 먼저 제공된 자연의 소리 테마 같은 기술요. 그리고 스마트 자세 제어 2세대, 공지사항 알림 기능 등 12.3인치의 대화면 인터테인먼트를 통해서요. 다양한 기능들이 제공됩니다. 새로운 디자인의 웰컴, 그리고 시동을 끌 때 굿바이 애니메이션 기능과요. 편리한 내비게이션 자동 무선 업데이트 기능, 그리고 시트 포지션 등의 개인화 프로필 기능, 그리고 음성으로 편리하게 작동할 수 있는 카카오아이 음성인식 기능들이 제공됩니다. 카카오아이 음성인식 기능은요, 실제 여러 번 사용해 봤는데요. 기존보다 크게 개선이 되면서요, 운전 중에 에어컨 켜줘, 또는 바람 줄여줘, 바람 세게, 바람 약하게, 창문 닫아줘 등의 다양한 기능을 음성으로 쉽게 작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뭐 재미있기도 하고요, 편리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탑승자의 감성을 높여주는 앰비언트 무드램프는 총 64가지 색상이 제공되고요. 변속기 하단까지 확장되면서요. 이제는 수입차가 부럽지 않을 정도로 고급감이 증대되었습니다. 실내 공간에서 패밀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주 공간은 1열은 기존 그랜저와 동일합니다. 하지만 2열은 무려 33mm가 더 큰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레그룸에서 33mm의 큰 차이라면 이 정도 차이면 뭐 기존 그랜저보다 훨씬 크다고 예상할 수 있고요. 또한 경쟁 차량인 K7 프리미어와 비교해 보더라도요. 23mm가 더 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작정하고 그랜저를 플래그십 차량으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레그룸이라면 아마도 세단 중에서는 제네시스 최상위 차량인 G90을 제외한다면요. 가장 쾌적한 2열 레그룸을 제공한다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최신 차량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두 가지 부분이겠죠. 주행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주행과 관련된 안전장치와 반자율 주행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측방 모니터를 통해서 계기판에서 외부 상황이 표시가 되는데요. 사각지대를 줄여주기 때문에 조금 익숙해진다면 편리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자율 주행 기술의 핵심인 차로 유지 보조 기능인 LFA죠. 신형 소나타부터 크게 개선이 되었는데요. 직접 사용해보면서 마치 비서를 두고 있는 것처럼 편리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인 HDA는 기존의 고속도로뿐만 아니라요. 이제는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도 동작이 되게 될 만큼 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내비게이션 기반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은 속도 제한 구간하고요. 그리고 곡선, 꺾기, 심하게 꺾인 구간 등에서요. 최적의 속도를 조절하는 기술인데 이러한 어떤 기능들은 몇 배 더 비싼 수입 차량에서도 이러한 기능들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산 차량만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인 FCA와 산타페에서 처음 선보인 기술이죠. 안전하차 보조 SA가 제공됩니다. 2월에 뭐 탑승자가 많거나요, 또는요 어린이나 노약자 같은 부분을 자주 모시게 된다면요 꼭 필요한 장치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러한 기능은 사실 에어백처럼 단 한 번만 사용하더라도 가치가 높은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개선된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인 FCA JT는요 마주오는 차량과 충돌이 감지가 되면요 스스로 브레이크를 작동하는 보다 진보된 기술입니다. 주차 시에 후방 장애물을 스스로 감지하고요. 경보와 브레이크를 작동하는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기능도 제공됩니다. 넥서와 신형 소나타에서 선보인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RSPA가 제공이 되고요. 시동을 포함한 뭐 전진, 후진 기능을 스마트 키를 통해서 외부에서 편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신기술을 포함해서 반자율 주행 기능을 한 번에 정리한 표현인데요. 경쟁 차량인 K7 프리미어보다도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수입 차량의 렉서스 ES300 하이브리드와 비교해보더라도요, 훨씬 더 많은 기능을 제공하죠. 영업자료에 렉서스 ES300이 많이 등장하는 걸 보아서는 현대차는 국내 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도요, ES300H와 좀 한판 승부를 펼쳐보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알려드린 비교만 보더라도 충분한 경쟁력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스마트 센스 기능이 어떻게 제공되는지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요, 쓱 스와이프로 캡처해 두시고요. 필요할 때마다 같이 참고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외부 디자인과 내부 디자인, 그리고 신기술을 알려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차량을 구입해야 할까요? 트림은 총 3가지로 프리미엄, 익스클루시브, 캘리그래피가 제공됩니다. 프리미엄의 경우 기본 사양인데요. 스마트 센스와 LED 헤드램프, 그리고 스마트키, 프로토 에어컨, 그리고 12.3인치의 내비게이션 등이 기본으로 제공됩니다. 익스클루시브의 경우 고감이 조금 더 추가된 트림인데요. 인조 감싸기 도어가 제공이 되고요. 카드 타입의 스마트키와 뒷좌석, 도어 커튼, 워크인 스위치, 조수석에서 편하게 등받이를 눕히는 기능이죠. 이러한 기능들은 익스클루시브에서 제공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상위, 어떻게 보면 익스클루시브와 비슷한 부분인데요. 캘리그래픽의 경우 19인치 휠과요, 퀼팅 나파 시트, 그리고 2열의 스웨이드 목베개 등이 제공됩니다. 2열의 스웨이드 목베개는 사실 기능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간단한 어떤 도구들인데요. 최상위 차량에서 볼 수 있었는데 안락감이 크게 높아집니다. 엔진의 경우 총 4가지가 제공되는데 가솔린 3.3하고요, LPI 3.0, 그리고 가솔린 스마트 스트림 2.5, 하이브리드, 이렇게 4가지가 제공됩니다. 엔진을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3.3 가솔린 엔진의 경우 V6 엔진을 바탕으로요, 290마력, 35토크의 넉넉한 출력을 자랑합니다. 또한 이 엔진에서만요 R, MDPS가 제공되는데요. 이런 어떤 렉구동형 파워스테어링의 경우 운행해 보면 아무래도 응답성 부분들이 향상이 되었기 때문에 좀 퍼포먼스를 중요시하는 부분이라면요, 3.4 엔진이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자동차의 주력 엔진인 2.5 스마트 스트림의 경우 저속에서는 MPI 방식으로 작동이 되고요. 그리고 고속에서는 GDI 방식으로 제공되는 사실상 듀얼포트 방식으로 엔진이 제공됩니다. 합리적인 가격을 선호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엔진입니다. 기존 그랜저보다는 2.4보다는 아무래도 좀 뭐 출력이나 모든 부분이 개선이 되었는데요. 이 정도 차이가 막 큰 차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직접 시승해 보시면서 스펙보다 과연 좋아졌는지 체감하시는 것을 엿먹고름은 추천합니다. 6부까지 그랜저 IG 페이스리프트의 소식을 전달해드리면서 꾸준하게 문의가 들어온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하이브리드 엔진이 공식 출시와 함께 제공되느냐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도
출시와 함께 물량이 모자르지 않는다면요, 같이 제공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이브리드 엔진은 탁월한 연비와 정숙성으로요, 복합 연비가 무려 16.2km 정도를 자랑하죠. 그리고 LPI 3.0 엔진은요, 경제성을 겸비하면서 어느 정도의 파워를 기대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엔진입니다. 엔진통이죠, 가스통이라고 흔히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들은 도너총으로 디자인이 개선되었습니다. 연비의 경우 최적화를 통해서 기존보다 조금씩 개선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개선되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자면요, 기존 그랜저보다 차체의 크기가 훨씬 커졌죠. 이러한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요 정도의 연비 개선이라면 충분히 수긍할 만큼 괜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몇 가지 개선된 부분을 살펴보면요, 19인치 휠에 공명음을 감소하는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예전에 에쿠스라고 불렀죠. 현행은 제네시스 G90인데 이런 차량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면서 우와우 이런 감탄사를 외쳤는데, 이제는 그랜저에도 이러한 기능들이 제공되네요. 차량 강성도 조금씩 개선되었고요, 정숙성도 조금씩 개선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차이로 피부로 느낄 만큼 큰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행 성능을 개선한 쇼크 옵셔버가 변경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휠 베이스가 길어지면 승차감이 좋아지는데 이러한 쇼크 옵셔버까지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승차감은 누구나 느낄 만큼 개선되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고급 편의사항은 앞에서도 알려드렸었죠. 빌트인 캠,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하이브리드 차량에서 개선된 회생 제동 시스템과 LPI 차량의 도너총 가스통이 제공됩니다. 외장 칼라는 총 8종류가 제공이 되죠. 이전 영상에서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내장 인테리어 칼라는 총 5종류가 제공됩니다. 아마 잘 조합하신다면 기존 차량보다 훨씬 감각적인, 그리고 이전에 경험해보시지 못했던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격은 스마트 스트림 2.5와 3.3 프리미엄은 3,294만원부터요, 3,344만원, 그리고 프리미엄 초이스인 가격은 3,368만원부터 3,418만원에 제공됩니다. 그리고 익스클루시브는 3,681만원부터 3,731만원에 제공됩니다. 하이브리드의 경우 혜택을 미 적용한 상태에서요, 프리미엄은 3,812만원 더 3,862만원, 그리고 익스클루시브는 4,155만원부터 4,205만원입니다. LPI는 프리미엄 3,328만원부터요, 3,378만원, 프리미엄 초이스는 3,402만원부터 3,452만원, 익스클루시브는 3,716만원부터 3,766만원에 제공됩니다. 산타페나 소나타에서 제공되었던 인스퍼레이션처럼 고급 트림인 캘리그리프는요, 엔진 사양에 따라서 다르게 제공이 되는데, 나파가죽 감싸기, 그리고 클러시 패드, 그리고 리얼 스터치 부분도 있죠. 퀼팅 인조가죽 감싸기, 그리고 특히 2열의 스웨이드 묵베개 등이 제공됩니다. 가격은 엔진마다 다른 가격에 제공되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풀체인지급 페이스 리프트를 고려한다면 200만원부터 한 300만원 정도의 가격 인상 부분은 사실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좀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다양한 옵션이 제공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구매 가격은 이보다 한참 더 상승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번 영상에서 세부적인 가격까지 비교해드리면 너무 좋겠지만요,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요, 이번 7부에서는 영업자료를 상세하게 알려드린 이런 부분에서 만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전계약은 다음 주 초에 진행이 되죠. 역대급 사전계약이 될지 이 부분도 한번 기대가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식 출시 일정은요, 11월 중순인 한 18일 정도 또는 19일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높아진 상품성 때문에 더 뉴 그랜저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부럽기까지 하는데요, 가격이 많이 높아진 만큼 꼼꼼하게 비교해보시고 구입하셔야지만 후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 소개한 그랜저 영업자료죠, 그리고 가격표는 네이버 카페 그랜저 멤버스를 참고했고요, 그리고 모든 생각은 연못구름의 생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그랜저 멤버스 네이버 카페의 경우 그랜저와 관련해서 좋은 자료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영상 하단에 링크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연목그룹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듣고 싶다면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공간과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요,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